아이들이 너무 예뻐.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럼 이따가. 여기는 그래도 기사님들이 친절해서 제가 2번 타면 3번 아니라고 내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계산을 잘하려면은 손을 떼고도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돼. 너 근데 그거 수영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배 뿔룩 나와가지고. 맞아. 네.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럼 나 이거 드셨어. 친구들 수제비 좋아하지? 네. 영어 오빠 안 좋아한대. 안 먹는데. 절대 주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진해서 엄청 헤매셨군요. 네. 오늘 하루 찍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밥하고 있어요. 어? 밥 냄새 난다. 네. 밥을 3명분을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잘못하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어? 이거 다시 남의 거 다시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아침을 원래 꼭 먹어야 돼요. 처음에 자취할 때는 밥을 안 먹고 다녔더니 몸이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아. 아침을 꼭 먹는 걸 습관을 들였더니 이제 아침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반찬을 제가 옛날에는 해 먹었는데 요즘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네.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데워만 먹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네. 김치찜하고 오리 주물럭. 우와, 오리 주물럭. 네. 굉장히 삐뚤빼뚤. 자, 물은 여기 있습니다. 더 드시려면은 옆에 분 뺏어 먹고 여분도 없으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오리 주물도 뚜껑 안 열렸어요? 근데 오리가 안 지시더라고 했지. 드세요, 드세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는 네. 저기 선생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어머니랑 네. 동생이랑 약간 분홍 막 이런 건 동생 쪽이고 약간 하얗고 깔끔한 쪽은 어머니 쪽이고 물을 다 먹었어 반찬. 어? 반찬도 다 주셨어요? 어이구 일주일 반찬인데? 아니 아니 형 일주일 남아있어요. 일주일 동안 파먹고 사람들이랑 아침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밥 먹어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언제 먹어본 거지? 화장실이 너무 예뻐.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럼 이따가. 아, 네. 이미 찍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네. 썰균 때문에 네. 요즘에 촬영 많이 화장해가지고 이런 오일도 샀어요. 클렌징. 너무 세게 문질리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 너무 하얘지신 거 같은데? 질렸어. 제 피부가 하얀 비결을 세게 문질리는 거예요. 원래 썰준 하기 전에는 안 신경 쓰던 거를 막 얼굴? 원래 비누로 씻는데 요즘에는 폼클렌징 사다 씻고. 오. 아, 진짜 썰준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컨텐츠예요.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막 권해요. 이걸 좀 신경 쓰는 거야? 네. 막 선물도 막 갖다 주고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면도를 두 번 시켜야 돼요. 오케이 구글,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31분입니다. 오케이. 랩타임이 나쁘지 않으니까 머리가 짧고 뒤에서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좀 덜 말려야 섹시하다 그래가지고. 아, 아, 아 거짓말했어요. 네. 네. 방이 많으니까 힘들군요. 근데 거실에서 그냥 불 켜놓고 나가요? 켜져 있나요? 네, 켜져 있긴 해요. 됐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원래도 게임 직거 같아요? 네. 사람 없으면 갑자기 눈 뜨고 뛰어가는 줄 알았죠. 오늘은 차가 안 오네. 어, 오네. 제가 먼저 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또 당직인 날 폐쇄해가지고. 내가 바쁜 날 꼭 폐쇄를 한다니까. 어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바쁜. 형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기사님들이 친절해서 제가 2번 타면 3번 아니라고 내리라고 하고. 그 가서 애들이랑 놀고 막 그랬거든요. 방학 때였으면 같이 가도 재밌었을 텐데. 네. 지난주에도 원준 쌤이랑 초대받아가지고 공연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갔다 왔어요. 가면서 막 또 재밌어가지고. 아,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이상하네. 꼭지점을 찾아야 돼. A 찾았니? 네. G. G 없어, G 없어. 찾지 마.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계산을 잘하려면은 손을 떼고도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돼. 정원아. 네.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얘기해. 선생님 화 안 내니까. 진짜요? 일단 선생님은 일단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제 위해서 많이 이제 수업도 쉽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해가 쉽게 막 재밌게 아재기를 섞어서 수업 잘해주시고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잘생기셨고요. 아, 뭐라고? 야, 너 하나도 안 보이잖아. 수학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에겐 되게 어렵고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수학을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수학에 대한 것? 뭐 기초적인 개념부터 지금 우리가 도형을 배우고 있는데 도형 단원도 잘 알려주시고 되게 우리 반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선생님이요. 야, 너 엄청 준비했구나. 고마워, 효영아. 안쌤이 가끔 좀 약간 도형할 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거 하세요. 야를 하세요, 야. 야를 하시는데. 그치요? 그러면 얘들아. 야, 그래, 내가 해볼게. 야! 굉장히 위트 있으시고 재치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상황에 적절하게 항상 즐거운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은 추진력 대단하고요. 네, 가끔 그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남들도 잘 끌고 가고 또 뭐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진짜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네, 하여튼 안승규 선생님은 좌충우돌 기관차입니다. 미랄 특수학교 들어가서 만난 친구. 얘는 근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있어요. 그리고 맹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재활이 안 됐으니까 점자도 잘 못 읽고 다니는 것도 잘 못하고 막 그럴 때 얘가 점자도 읽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뭐 이런. 속도는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저는 원래는 이 정도로 올라가요. 네. 가서 누우시는 거 아니에요? 오, 잘 가신다 진짜. 응, 등산 맨날 하시는 거. 지금 카메라도 터지겠어. 이렇게 안 오면은 뭔가 할 일을 안 한 거 같아가지고. 누가 있다. 응. 카메라 있어. 계단으로 오는 거야. 아니 원래 내가 계단으로 다니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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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고. 늘 하던 대로. 화분 좀 만져볼게. 이거는 장미어부예요. 하나 요거 한 그루 분양해 줬어요.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근데 제가 몇 년 됐니? 2년. 2년 만에 이만큼으로 뿔렸어요. 얘는 제가 미세먼지 좀 막아보겠다고 샀거든요. 얘도 조만한 거 샀는데 얘도 한 6년 만에 이렇게 컸어요. 엄청. 네. 물을 얼마 만에 주세요? 얘네들이 달라고 대화를 해보고. 네. 보통, 오늘은 달라는 애가 없어요. 네, 오늘은 흙을 만져보면은 흙이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요리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동생이 자꾸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양보는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죠. 오늘의 메인 요리. 메인 요리가 뭐예요? 수제비. 제가 명절 때도 이건 제 담당이거든요. 그 감자탕 먹기 전에 그냥 저렴한 대게. 대게? 네. 제가 제 동생이 어제 러시아 가서 잡아왔거든요, 이거. 진짜요? 이거 수영을 잘해요. 아, 이게 집이 5분 정도 걸리니까 택시 타고 오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걸 다 들고 온 거예요. 손님 온다고 하면 이게 가끔 와가지고 요리사 해주세요, 요리사. 오늘 요리사시네요? 네, 오늘의 요리사. 큰소리가 베개만 끊어버리는. 아니, 나 찍는다고 난 이거 열심히 해. 아, 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설준입니다. 네. 네. 저랑 소화하면 맨날. 안녕하세요, 설준입니다. 네. 제 매제가 제가 그런 얘기 하면 네. 형님 진짜 이쁘다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어릴 때 사진 봤어요. 네. 너 어디 있어? 이건 아니잖아. 나 있긴 있어, 근데. 너도 있어? 있어. 오빠랑 수영장 가서 오빠 빼빼 나는 사진. 너 근데 그거 수영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배 뿔룩 나와가지고? 맞아. 네. 우와.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럼 나이가 들려서. 예쁘신데? 헤헤. 자신있게 수영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예 봐. 그 껍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오빠 뭐가 껍데기인데 껍질? 근데 의외로 여기가 좀 잘 잘라지네, 이게 손으로도. 내가 다 갈라놓은 거야. 지금 내가 갈랐어, 지금 이거. 웃기지 마. 그치, 지금 이거 봐, 떨어져 나간 거 여기 있잖아. 내가 갈라놓은 거야. 무새 오르겠다. 야, 너 다른 사람이 알았는데 왜 안 그래, 이랬는데.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26년? 되게. 나 되게 잘 먹는데. 26년 8개월. 안승준이랑 똑같이 이거. 안승준 선생님이 세 분이에요. 저 안승준이랑 나랑 찍은 사진. 진짜? 우와. 저기 이거 대게가 되게 맛있지? 되게 맛있다. 100년 뒤에도 안 100년 더 그래요. 100년 뒤에도 안 되지. 지금 300만인데. 아 그래? 몽골에서는 제가 더 잘 알죠. 아 훌륭해요. 난 정확한 정보인데. 생각을 지난번부터. 이거 지금 내 브이로그 찍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캄보디아 특수교육자들에게 네. 한국의 특수교육을 설명해 주는 강의. 과정이 많았어요. 뭐 캄보디아 말 번역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더빙도 해야 뭐 이런 거 있는데 강의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몇 번 하게 되고 끝나고 커피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진 친구가 됐죠. 형들이 중학교 때 사진. 지금 손 닦고 왔다. 봤지? 오빠가 얘네들 생각해라. 이런 게 이 정도는 돼야지. 원래 동물 안 먹어. 아 이건 너무 두껍지. 이 다음 주부터 저기를 좋아. 학원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 지금
친구들 수제비 좋아하지? 네. 영업 안 좋아한대 안 먹는데. 절대 주지 마. 아니 설마 옷에 다 튀잖아. 선생님 라면 너무 잘 끓여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거기 아, 저거 저거 안 먹었어. 난 신라면 한 번도 못 먹었대. 진짜요? 컵라면밖에 못 먹었어.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원래 얘 저시력이잖아요. 저시력이 전맹 다 라면 끓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라면 되게 많은데. 아니 좀 두껍게 했어야지. 아니 이거 빵제비 나왔다. 빵제비 오늘의 요리는 빵제비. 어 수제 괜찮네. 그지? 나는 그 저기 플라마 좀 길게 나왔으면 했어. 아쉬웠죠? 네. 아, 난 안 아쉬웠는데? 원래 알던 거라. 플라마가 그나마 승리 말 별로 안 하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 군집별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냥 섞어서 초대를 해요 그냥. 아 설설 아침에도?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싫어. 니랑 그런 모임에 제일 많이 왔어. 넌 우리 엄마랑 도 친하잖아. 보통은 이렇게 살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수업하고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거 좋아하는데 코로나라서 최근 이런 걸 못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일도 썰준하면서 조금 바빴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구독자분들하고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상에 찐 얘기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예정이에요? 오늘은 일단 아직 그 저희가 위드 코로나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2시 전에는 다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할 수는